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요즘 이게 엄청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자신의 성격을 다양한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지 알아보고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볼 거예요. 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검사 시간은 이 정도.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중립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나라의 MBTI는 큐트 환하게 웃는 얼굴. 아, 맞습니다. 큐트라니. 큐트라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MBTI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상상에 빠지면 까먹을 때가 있기는 하니까 융합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아이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돌이니까 뭔가 떨리는 순간에도 집중해서 노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아주 보통인걸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라. 나라 활동적이에요.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으면 좋으니까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어느 쪽일까요? 나라 별로 현실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어쨌든 뭔가 즐겁고 상상 속에서라도 재미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라 그래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하모니 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라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조금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잘 될 때도 있다고요. 어잉,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 얼마나 흥분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꿈이 현실에 있는 게 나오냐고요? 아니요, 나라 엄청 이상한 꿈 많이 꾸는데 어떤 그 젤리곰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꾸니까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역할극 활동이요? 역할극 활동이 뭐지? 할로윈 파티 같은 걸까요? 호박 역할이라든가 그런 걸까요? 나라? 네! 호박? 호박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호박 되고 싶지 않아, 나라. 종종 인간 실종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사는 건가? 어디서 온 것일까나 이런 생각일까요? 퓸!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도 리더니까 요 정도는 할게요. 아! 나라 이거 나왔어요. 엔부비. 나라의 마음은 외향적이래요. 60%. 에너지는 현실보다는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분파인 걸까요? 약간 본성은 와, 이성적 사고가 거의 없어요. 전술. 계획 전혀 하지 않네요. 거의. 성격 유형 재기 발랄한 활동가. 나라 활동가.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7%! 아, 어느 모임을 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 여기저기에 있는 건가요? 와, 유명해. 와, 아이언맨!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나라랑 똑같은 MVP! MVP! 와! 나라의 MBTI 결과는요? 우리 하모니들도 언제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결과는 재기발랄한 활동가였습니다. 와!